키트 제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 및 납땜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콘덴서 마이크를 내장한 프리앰프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이 제품을 가지고 조립과 납땜 과정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개봉하시면은 제품 매뉴얼과 부품이 나오게 됩니다. 부품에는 기본적으로 PCB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PCB에 꼽히는 저항 콘덴서 그리고 TR과 같은 그런 소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소자들을 PCB의 정확한 위치에 일단 꼽아주는 게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위치에 꼽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한데요. 이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 회로도와 그리고 조립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립도에 표시된 이 그림을 보시고 정확한 위치에 해당 부품을 꼽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간혹 저희 회사의 그 제품 AS를 맡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품을 잘못된 위치에 꽂거나 아니면 극성을 반대로 꼽아가지고, 부품이 타거나 못 쓰게 된 상태로 AS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살핀 후에 정확한 위치에 부품을 삽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품을 삽입할 때는 제일 먼저 키가 낮은 부품부터 삽입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키가 낮기 때문에 저항부터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삽입할 때는 저항에 있는 색띠를 보시고 저항의 용량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해당 위치에 저항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15kg 저항이기 때문에 이 기판에 보시면은 15kg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위치에 저항을 꼽아주시고, PCB까지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신 후에, 그리고 뒷면에 나온 리드선을 살짝 구부려 주셔서 저항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일단 다 꼽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키가 높은 부품인 TR을 꼽아주십니다. TR을 여기 보시면은, TR에 파트명이 있습니다. 이 파트명을 보시고, 설명서상에 위치를 확인하신 후에 그 TR을 정확한 위치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R은 PCB에 완전히 밀착시켜주지 마시고 약간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선을 살짝 구부려서 TR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콘덴서를 꼽아줍니다. 콘덴서는 콘덴서에 적힌 용량을 확인하신 후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10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10 마이크로 패럿 콘덴서를 그 PCB에 꼽아주시는데요. 이 전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다리가 긴 쪽을 PCB 상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쪽에 꼽으시고 다리가 짧은 쪽이 그 반대쪽에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PCB에 완전히 밀착시켜 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선을 살짝 구부려 주셔서 부품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다 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